안녕하세요. 로지브릿지 허재현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형마트 많이들 가시나요? 우리나라 대형마트를 대표하는 브랜드죠. 이마트가 올해 2분기 최대 매출인 7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자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영업손실이 123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마트 적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9년 2분기에는 299억 원, 2020년 2분기에는 474억 원의 영업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표들을 보면 통상 2분기는 할인점의 비수기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번 2분기 매출 7조 돌파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2%나 증가한 큰 성장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조금 의아한 점이 적자 전환인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쓱닷컴의 적자 폭도 전년 동기 대비 확대가 됐고 지마켓이나 SCK닷컴, 스타벅스죠. 스타벅스의 지분 인수에 따른 감가 상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쓱닷컴과 지마켓의 총 거래액은 늘어났으나 오히려 영업 손실이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의 매출도 소폭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42.9%나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매출의 60%를 차지했던 할인점과 전문점 등 오프라인 채널의 성장과 이런 결과가 좋지 않은 것도 이유에 포함이 되겠죠. 그뿐 아니라 이마트의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적과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보다 26%나 하회를 하고 있고 외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식 수요가 둔화하고 있는 것을 그 이유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공룡 이베이 코리아에 인수를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G마켓의 인수 효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자회사 중 유일하게 영업 손실을 기록한 기업이 쓱닷컴 G마켓인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마트의 자회사인 이마트24와 조선 호텔앤리조트는 오히려 성장과 수익성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갔는데요. 이마트24는 1분기까지 적자였지만 2분기 흑자로 돌아섰고 조선 호텔앤리조트는 리오프닝 수혜와 함께 지난해 동기와 다르게 1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이마트에게 분기 최대 매출, 하지만 적자 전환이라는 결과를 주었으나 G마켓과 쓱닷컴의 시너지 효과, 자회사들의 외형 성장은 주목해볼 만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이마트는 공시와 함께 수익성 개선 방안을 또 공개를 했는데요. 오프라인의 본질인 제품의 경쟁력 제고, 점포 리뉴얼, 온라인 수익 창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수익성 개선과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